지우, 예. 책 줘야지, 선생님한테. 네, 책 줘야지. 어? 책 당연히 해야지. 디에구, 오케이, 문장 세트. 오늘 100점 받은 거잘 받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것들 쭉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넌 애완동물 갖고 있니? Do you have a pet?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pet라고 묻죠. Have의 뜻은? 대충 가지다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고 두가 숨어 있고 그래서 묻는 말할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Do you have? 오케이. 물어봤더니 그래 난 가지고 있어. Yes, I do. Yes, I do. I have a parro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넌 갖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갖고 있으니까 do you라고 물었으니까 맞으면 yes, I. 그렇죠. Yes, I do. 이렇게 하면 되죠. 문장의 시작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아니 한 마리의 앵무새를 parrot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지. 맞습니까? 자, 여기에 Yes, I do는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엄마야? 이래도 될 뻔했어. 맞습니까? 얘는 사실 두가 이렇게 have a parrot 대신 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하고 Do you have a pet? 괜히 갖고 있으니까 Yes, I do. I have a parrot. 오케이. 그다음에 응? Do you have a pet? 했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Okay, goldfish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Okay, goldfish 하면 궁금하죠.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물어보네. Do you have a pet? 그랬더니 Yes, I do. 잠깐만. I have a hamster too. 오케이, 잘했고요. 그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햄스터는 당연히 햄스터 하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햄스터 하면 되겠죠? Hamster. My hamster is always trying to get out of its cage. 이러네요. 계속해서 이구아나. 이구아나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이, 구, 아, 나 이대로. Iguana.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My neighbor. 그렇죠. My neighbor has an iguana as a pet. 오케이. 그래서 parrot. Parrot. 아까 쓰는 방법 잘. parrot. 톡. parrot is a kind of bird that can talk. 오케이. 계속해서 goldfish. Goldfish. I many. 아쿠아리움. I have many cute goldfish in my aquarium at home. 오케이, 아쿠아리움이 뭘까요? 어항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터럴. 오케이, 터럴을 어떻게 쓰면 될까? 털. 트. 터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가 소리 됐어요. Turtle. 오케이, 그래서 lazy.
Okay, utterly slow but not lazy. Okay, 계속해서 Pet. 그래서 would you? Okay, what kind of pet would you like to have? Would you like to have? Pet. Okay, have. Have. Okay, 그래서 I. Bars. Button 틀리도 읽으면 돼. Share. Okay, I have two chocolate bars, but I will share one with you. 착한 친구네요. Okay, good.